안녕하십니까. 저 한국 IBM에서 제조장치 산업 쪽 아키텍처 역할을 하고 있는 김건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IBM에서 계속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민다고 하고 있는 하이퍼레저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용 블록체인이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것 기술들이 더 추가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인터넷이라는 것이 이제 1980년대에 나왔습니다. 인터넷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제 미국 정부가 국방용으로 네트워크가 끊어지지 않는 프로세스 네트워크를 만들어보자. 어디에서 전쟁이 나든 무슨 재난이 나든 어떤 경우가 생기더라도 네트워크가 끊어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자라고 나온 것이 인터넷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이 30년이 지나면서 지금은 현재의 통신산업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인프라로서 이제 변화하고 있고 지금 많은 변화가 되었죠. 그래서 모든 비즈니스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블록체인은 처음에 이제 나올 때는 화폐에 대해서 가상화폐를 가지고 미국이 달러를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을 막아보자라고 시작을 했지만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거래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 거래를 만들 수 있을까로 이제 계속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IBM에서도 이분이 이제 IBM의 회장님이신데 적극적으로 이제 실제로 보면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제 밀고 있고요. 저 IBM에서는 이제 베이스를 이제 클라우드 저희는 이제 IBM이 클라우드 회사라고 하고 있는데 클라우드 회사 위에 크게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트랜잭션들을 관리하고 구축할 수 있는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지금 저희들이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용 블록체인이란 거와 이제 일반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공개형 블록체인하고의 차별화 포인트가 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은 일단 공개형 시스템들은 일단 참여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뭔가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익명이 거래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분산 원장, 모든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원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원장의 내용들이 변화되지 않고 그리고 그 내용들이 해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암호화와 해시체인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참여자들이 익명의 참여자들 중에서 특정한 누군가가 이 프로젝트 거래의 선서를 만들 수 있는 거래 검증 및 합의의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채굴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크게 세 가지의 알고리즘이 있는 이래 세 가지의 기술 요소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보통 이제 말하는 B2B 시장, 기업 시장으로 가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더 추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B2B 기업들 간의 비즈니스 로직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실제로 기업 간에서 만들어졌을 때 그 상황, 그 거래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공동적으로 그런 계약서를 같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B2B 시장에서는 절대로 익명의 고객이 없습니다. B2B 시장을 하면은 항상 상대방이 있는 거고 그 상대방은 나와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일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멤버십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다섯 가지의 기술 요소가 필요로 하게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하나는 이제 그 채굴에서 실제로 좀 더 빠르고 간단한 단순한 형태의 거래 검증 합의 알고리즘으로 바뀌게 되고 두 가지는 새롭게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에서 공개형이냐 아니면 허가형이냐 이렇게 보통 뭐 기업용이냐 일반용이냐라고 나눌 때 비즈니스 룰을 스마트 컨택트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이게 가상 화폐를 중심으로 한 프로세스이냐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크게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하이퍼레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하이퍼레지는 리눅스 재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리눅스 재단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리눅스의 발전을 위한 비영리 재단이고요. 이 영리 재단에서 이제 실제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이 영리 재단에서는 다양한 리눅스 기반의 많은 솔루션과 플랫폼들을 이제 개발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이퍼레지입니다.
하이퍼레지는 리눅스를 활용하는 것들 중에서도 비즈니스를 위한 B2B를 위한 블록체인을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보시는 것처럼 2016년에 만들어졌어요. 실제로 보면은 16년, 17년, 18년 이제 2년 반 정도 됐는 아직 신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처음에 시작이 이제 한 100여 개 회원사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250개 정도의 회원사가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다양한 형태의 이제 프레임워크와 툴들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하이퍼레지 패브릭이라는 것은 그 중에 하나인 프레임워크입니다. 프레임워크에는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알려져 있는 게 하이퍼레지 패브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이퍼레지 패브릭은 제일 이제 시초로 보면은 IBM에서 2016년에 만든 이제 오픈 블록체인 플랫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리눅스 재단에 기부하면서 이제 실제로 만들어진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하이퍼레저 멤버로 보시면은 이제 프레임 멤버가 18개, 18개의 이제 프레임 멤버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제너럴 멤버가 한 250 이상이 있습니다. 그 250개의 멤버들 중에 보면은 이제 중국계 회사가 한 50개 이상을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한자로 된 회사들이 또 꽤 많죠. 하웨이 뭐 이런 데 말고도 한자로 된 데들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 한 50개 이상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중국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여기 보시면은 뭐 KPay, 삼성, 그 다음에 뭐 LGCNS 뭐 이래가지고요. 금융계엄 회사하고 IT 회사의 소수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관심은 굉장히 많지만 비즈니스적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서비스들을 아직 잘 못 만드시고 계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기업형 블록체인으로 하이퍼레저 패브릭이 왜 추천하느냐? 보면 특징적으로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준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리눅스 재단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기술들을 표준화시키고 공유하고 공개를 해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키텍처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아키텍처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시스템 전체가 모듈화 되어 있어가지고 특정 영역에 대해서는 뭐 특히 뭐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뽑아내고 다른 거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모듈화 되어 있고요. 다음에 이제 개발이 된 후에 업그레이드나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용이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실제로 지금까지 수많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나온 결과물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의 하나의 일종으로 보면은 합의 얼그림 같은 경우에 0점대에는 이제 비잔티움 알고리즘을 썼었는데요. 그 알고리즘을 쓰다 보니까 이제 참여자들이 많아질수록 이제 퍼포먼스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거를 이제 카프카 방식으로 지금 바꾼 상태고요.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다른 이제 알고리즘들이 더 추가가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블록체인을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까지는 금융권에서 많이 활용했고요. 금융권에서 뭐 대출이든 아니면 뭐 융자든 이런 데에서 장부 그다음에 뭐 환전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뭐 실제로 운전면허증 뭐 이런 것들을 여권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아니면 투표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공급망 케이스에는 좀 더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블록체인들이 따지고 보면은 많은 산업에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 경우에 봤을 때 한 500여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한 2년 동안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진행된 것 중에 지금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 프로젝트로 넘어가는 것들이 한 50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이제 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은 비즈니스만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비즈니스가 아닌 사회공헌이라든지 뭐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블록체인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세 가지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 이제 탄소 배출 감소권 같은 경우에 탄소 배출권은 잘 아시다시피 기업별로 이제 특정한 만큼의 이제 탄소 배출권을 이제 받아가지고 그걸 매년 계속적으로 줄여나가야 되는 그런 케이스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덜 쓰고 남긴 것들을 다른 쪽으로다가 팔게 하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거를 이제 사고 팔게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이제 다큐멘트 작업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얼마만큼을 배출을 안 하고 세이브를 했는지 그리고 이게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이제 수기로 적게 현재까지 적고 있었는데요. 그것들을 이제 블록체인화함으로써 실제로 탄소 배출 감소에 대한 거래가 굉장히 용이하도록 이렇게 수정을 하는 거고요. 현재 지금 차이나 케이스에 지금 5개의 탄소 배출 거래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제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한 80%가 재개발 도상국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의 플라스틱 뱅크라는 이제 사회공헌 회사에서 이제 보니까 아, 이것들이 전부 다 이제 못 사는 나라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그러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플라스틱을 주워서 갖고 오면은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면은 그런 프로세스를 하면은 거기에 계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수익이 좀 좋아지고 그리고 플라스틱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케어는 아주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그 모든 거래들을 적어야 뭐 어디다가 적을 데가 없다는 거죠. 시스템이 없으니까 적을 데가 없고 전부 다 수기로 노트로 이제 종이로 이제 적어야 된다는 게 문제였고 또 하나는 거기에 참여하는 이제 플라스틱을 주는 사람들이 사실은 은행을 가지를 않는 사람들인 거죠. 뭐 아프리카에 은행이 많지도 않을 뿐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 은행을 갈 일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줄 수 있는 게 이제 현금인데 현금을 주게 되면은 또 그게 이제 범죄에 바로 이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라서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제 블록체인의 이제 토큰을 활용했습니다. 그 토큰이란 거하고 이제 아까 이제 했던 가상화폐란 거하고는 조금 틀린 입장인데요. 가상화폐란 거는 실제로 가상화폐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거와 관계없이 뭐 특정한 이유 없이 이게 이제 주식처럼 뭐 어떨 때는 100만 원 했다가 어떨 때는 30만 원 했다가 내가 노력했는 거는 플라스틱을 줍는 거에 대한 노력인데 그에 대한 노력이 어떨 때는 10원이 됐다가 어떨 때는 1,000원이 됐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가상화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토큰이라는 입장은 뭐냐면은 현재 가격 체제 그러니까 현재 뭐 화폐가 갖고 있는 가격 체제를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을 주었을 때 내가 실제로 플라스틱 한 개당 0.1원을 받는다라고 했으면은 그에 대한 토큰으로 받았을 경우에 항상 0.1원의 가치를 갖게 되는 거고요. 그걸 가상화폐로 받게 되면은 운이 좋으면 10원이 될 수도 있고 운이 나쁘면 0.01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토큰 형태로 해서 이제 제거를 제공을 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바닷물 오염도 케이스도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지금 바닷물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바닷가에 가서 오염도를 체크를 하고 그거를 다시 어디 이제 검사소에 가서 검사를 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그런 기계는이 있는데 실제로 저렇게 이제 채취하는 데만 며칠이 걸리고 그리고 그거를 연구소에 가서 분석하는데 또 몇 주가 걸리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한 뒤에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파악하는데 또 몇 달이 걸리는 그건 현재의 프로세스입니다. 그것들을 그 바닷가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채취를 하고 그 채취했는 정보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베이스를 블록체인으로 깔아가지고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하게 이런 것을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원래 며칠 전에 신문에 크게 났던 사례인데요. IBM 하고 머스크가 이제 블록체인 물류 플랫폼으로 트레이드렌즈라는 것을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원래 초에 만들겠다고 이제 조인트 벤처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실제로 한 1년 전부터 저희들이 이제 테스트를 계속 해왔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함께 90여 회사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고요. 이벤트 그러니까 이제 돌아다니는 이벤트가 실제로 막 1억 한 5천만 개의 이벤트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류 플랫폼으로 보시면은 전부 다
다큐멘터리를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큐멘터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뭐 이런 형태로 가고 있고요. 실제 물류는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그런 형태에서 실제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진행하는 케이스로 되고 있습니다. 이게 특징을 뭐냐면은 실제로 저희가 이걸 준비하는데 1년 반 정도가 걸렸는데 1년 반 중에 한 80%를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 기술적으로 한 처리하는 시간은 한 20%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한 80%는 국가와 국가 간에 그다음에 뭐 회사와 회사 간에 다양한 법률적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걸 블록체인으로 어떻게 풀 것이냐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던 케이스입니다. IBM 푸드 케이스는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월마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10여 개 식품 회사가 지금 이제 올해 6월 달에 구축을 해서 이제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 특징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이 식품 회사들이 가장 고민했던 거는 뭐냐면은 뭔가가 제품이 만들어져 가지고 고객에게 갔는데 이게 리콜 대상이 되었을 때 이 리콜이 대상이 되면은 식품은 다른 것과 달라 가지고 유통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문제점을 파악할 때쯤 되면은 이미 올라와 있는 모든 식품들을 폐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빨리 문제를 파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월마트에서 확인을 이제 테스트를 했었는데 일반적인 기본 방식으로 해가지고 멕시코에서 망고에서 생기는 문제, 그러니까 내가 망고가 뭔가 상했는데 이게 어느 농장에서 상했을까를 추적하는데 6일 8시간 26분이 지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했을 때 그거를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하니까 2초밖에 안 걸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전부 다 공개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다 그냥 2초라는 거는 사실 실시간에 가까운 거거든요. 항상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실제로 문제가 발생해 있는 농장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고, 그러므로써 현재 지금 나가 있는 물건들을 중에서 그 농장에서 나온 물건들을 빨리 찾아가서 그것만 회수를 하면 되니까 실제로 회수 비용도 굉장히 짧게 드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식품 회사들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블록체인에서 활용되고 나오고 있는 것들이죠. 자동차 e-wallet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프랑크푸르트 쇼에서 처음 발표를 해가지고 올해 CES까지 계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자동차 산업에서 실제로 뭐 보면은 블록체인이 가장 쉽게 활용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페이먼트를,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동차에서 페이먼트를 한 거는 사람이 신용카드를 꺼내가지고 아니면 현금을 꺼내가지고 페이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로 되어 있는데 그거가 아니고 그냥 차가 그냥 가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페이가 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밟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뭐 어떤 의미냐면 앞으로 이제 자율 차량이 된다든지 이랬을 때 그것들이 앞으로 자율 차량에 카쉐어링을 하고 있다. 그럼 이에 대한 비용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뭐 그런 것들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올 거고요. 이 이후에 이제 모비라는 이제 컨소시엄이 새로 생겼어요. 이 결과로 생긴 건 아니지만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해가지고 차량에서 다양하게 생길 수 있는 유스 케이스들을 만들어 보자 하는 이제 플랫 것들이 이제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동차 산업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들은 보여드렸던 것들은 이제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업에서 B2B 시장에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이 있을까를 고민을 했던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지금 사실은 저희 또들도 이제 1.2가 7월 달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직 짧은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데 블록체인이란 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발전할 영역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발전하려면은 뭔가 새로운 기술들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될 건데 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라고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본 것들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초소형 블록체인 컴퓨터인 크립토 잉크,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의 연계, 그 다음에 영지식 증명, 그 다음에 뭐 양자정화 암호화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블록체인과 연계되어서 굉장히 각광을 받을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소형 블록체인 컴퓨터 클립토 잉크라는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주 손바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살 아래 반틈 4분의 1 정도의 크기의 컴퓨터인데요. 이건 기본적으로 RFID의 좀 확장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RFID의 확장된 형태인데
거기에 CPU가 들어 있습니다. CPU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뭐 인텔 88에서 386 그 사이 수준에. 그러니까 과거 20년 전에 최신의 PC 수준이 저 하나의 칩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은 블록체인은 지금까지 트랜잭션에 대해서 이제 신뢰할 수 있는 트랜잭션을 제공한다고 그랬지만은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이 물건에 대해서 그 자산에 대해서 식품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다이렉트로 이 제품이 진짜냐 가짜냐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트랜잭션이 계속 이렇게 인도했다는 걸 알려줌으로써 이게 가짜냐 가짜냐를 파악하는 거지 이 물건 자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앞으로 RFID를 대용해서 어느 물품이나 상품에 이제 붙여서 여기에 이 물건에 대한 특징이라든지 뭐 암호화 코드들을 넣게 되면은 실제로 블록체인과 합쳐져 가지고 이 물건이 생산부터 해가지고 판매 결과물로 떠날 때까지 모든 상황에서 정확한 정품이라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인공지능인데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성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모델, 알고리즘을 보시면은 어디선가 이제 내가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모델을 갖고 내려오든지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하게 됩니다. 뭐 공개 소프트웨어든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든을 쓰게 되는데 이 인공지능을 모델링을 할 때 쓰여 있는 모델링이 뭔지 그리고 이 글을 만들 때 쓰여진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들을 활용했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인공지능 모델에다가 해커들이 특정한 상태에 됐을 때 반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코딩을 트레이닝을 시키면은 뭐 사용자가 그거를 쓰다가 뭐 특정한 상태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뭐 정보를 빼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할 수 있다는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 이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의 모델의 신뢰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반대편으로 입장해서 봤을 때 블록체인에서는 지금 수많은 데이터들을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블록체인의 트랜잭션 데이터들을 모으고 있는데 이 모아지는 데이터들이 어떻게 보면 비진영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은 분석할 수 있을까 해서 나온 것들은 그에 대한 분석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분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인공지능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신뢰를 시킬 수 있고 신뢰된 블록체인 데이터들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는 조금 다른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보면은 이제 피지컬로 있는 레가시 시스템하고 블록체인 시스템하고 두 개가 따로 있다고 봤을 때 두 개를 합쳐가지고 뭔가를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려면 데이터를 한쪽으로 몰아넣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가운데 인공지능 모델링을 활용해가지고 레가시 시스템에게는 레가시의 형태로 저쪽에 있는 데이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이쪽에는 그 이제 블록체인 쪽에 있는 데이터들은 저 레가시에 있는 데이터들을 어떤 형태든지 모아가지고 레가시 블록체인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보여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대한 모든 프로세스를 다 블록체인으로 활용해가지고 저장함으로써 실제로 뭐 사용했는 데이터라든지 모델이라든지 학습 뭐 이런 것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뭐 이게 틀리지 않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제 왓슨랩에서 개발하고 있는 중에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 영지식 증명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인터넷에 지금 많이 나와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 다 다양하게 있는 건데 실제로 보시면은 이제 블록체인 케이스를 떠나가지고 실제로 누군가가 뭔가를 내가 누군가를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뭐 신분증이란 게 꼭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란 거를 내가 아닌 다른 신분증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런 정보들이 실제로 올라가는 것이 클라우드에 올라가게 되는데 블록체인을 활용하게 되면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 트랜잭션을 통해서 클라우드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게 뭐 개인정보보호법이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계속적으로 보관이 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라고 봤을 때 이런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필요로 할 거고요. 앞으로는 이런 알고리즘들을 활용해서 뭔가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하이퍼레드 패브릭 같은 경우에는 1.2에서 지금 현재 이니셜 테크니컬 리뷰를 하고 있고요. 1.3에는 이런 기능이 추가가 될 걸로 되어 있습니다. 뭐 양자 저항 암호화라고 뭐 적어놓긴 했지만은 실제로 양자 컴퓨터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뭐 IBM도 양자 컴퓨터를 지금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양자 컴퓨터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첫 번째 이야기가 블록체인 암호화가 깨질 것이다. 양자 컴퓨터로 인해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해킹 뭐 해시 방법들은 아마도 블록 양자 컴퓨터가 활성화되면은 뭐 무력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되려면 아직 뭐 시간적으로는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뭐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은 개발실에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상용화될 때까지는 상당히 좀 시간이 있을 거고요.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격자 암호화 기술이라는 거에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양자 컴퓨터가 단순하게 데이터를 계속 밀어넣어서 이제 해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양자 컴퓨터가 활성화되기 이전에 이미 나와가지고 양자 컴퓨터로도 블록체인을 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는 나올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제 미래의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을 볼 때 실제로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일단 앞으로 지금 현재의 블록체인이 그렇게 완성도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표준화 기술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시스템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블록체인은 어떻게 보면 생태계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런 블록체인이란 거는 나의 회사, 나의 시스템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같이 움직이는 그런 이제 플랫폼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실제로 뭐 블록체인은 아직도 계속적으로 이제 개발하고 있는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지금도 보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고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보안 문제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물건에 대한 뭐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해결돼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뭐 멀었다. 어떻게 보면 멀었다고 볼 수도 있고 그것들을 지금 준비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이제 성장했을 때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제가 이제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제 아들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은 저희 아들이 물리과를 갔어요. 3년 전에 물리과를 가더니 이제 고등학교 때 열심히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더니 물리과를 가서 열심히 놀더라고요. 이제 아주 한 2년 가까이를 아주 열심히 놀더니 3학년 때 돼가지고 물리를 하려고 보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다행히 이과에서 문과로는 이제 학교를 이제 과를 바꿀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과에서 문과로 옮겼는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런 기술들은 지금 굉장히 간단하고 쉽고 아직은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계약업소적으로 이제 빨리 발전하는 그런 문화 기술이거든요. 조금씩 따라가지 않으면은 뒤에 돼 가지고 이거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작게 큰 돈 들이지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파악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B2B 산업에서의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이제 80%를 아까 머스크 경우에 80%를 이제 법률적 문제를 해결한 데 썼다고 하는 것처럼 실제로 기술보다는 수많은 태클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실제로 안 해보고는 그걸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랑을 글로 읽어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조금씩 직접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일반인 기업에서 뭐 하는 것 나는 그냥 단순히 쓰기만 할 거야 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걸 갖고 나의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의 혁신의 모델로 갖겠다 라고 하면은 작게나마 좀 시작을 빨리 해보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뭐 질문이 있으시면 한 분만 없으시면 예, 감사합니다.